질문인데 20개의 단지 중한 단지를 가진 사람이 파킹장과 레크리에이션 센터와 대중 부지의 5% 소유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 유닛이라면 자기 사는 유닛은 자기가 독단권 유닛이 있지만 나머지 파킹장 레크리에이션 에어리는 5% 소유권이 있다. 이런 게 무슨 프로퍼티냐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좀 컨도미엄이죠. 코퍼레이티 오너십은 이거는 여기서 특이한 거는 무조건 스탁이에요. 스탁. 이 코퍼레이티 오너십은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 그냥 우리가 회사처럼 그 전체 유닛이 한 타이틀인데 내가 거기에 주주가 돼요. 주구. 그래서 쉘을 갖고 있어요. 쉘이나 스탁이나 이런 말 여기서 offer shares of stock 이건 무조건 그 말이 나오면 그냥 corporate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예비 입주자에게 주식을 제공합니다. 구매자는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게 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게 하나의 주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개인 재산은 이 갖고 있는 게 부동산 권리는 개인 재산의 형태로 취합니다. 그래서 form of personal property. 그래서 시험 문제 이 ownership이 personal property를 갖고 있다? 이거 cooperative죠. 컨도미엄이 아니죠. 그래서 shareholder가 팔 수 있는 건 자기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요. 그런데 이 코퍼레이티브도 이게 뭐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거를 융자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많이 말았지만 이것도 은행에서는 융자를 해줘요. 은행에서 이 스탁 주식을 담보로 하고 은행 이것도 똑같이 부동산 빠졌습니다. 타임샤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뭐 주로 베케이션 하우스를 여러 사람들이 모여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주로 리조트 형식인데 주로 이제 그 1년에 뭐 1주, 2주 해서 사게 되죠. 근데 이것도 이 타임쉐어이 좀 제가 저희 그 아버님은 살아계실 때 아버님이 저한테 재산을 못 남겨줬지만 타임쉐어를 많이 사셨어요. 그런데 이 타임쉐어도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타임쉐어를 사셨을 때 2만 불을 줬단 말이에요. 2만 불을 샀으면 내가 1년에 메리어트 호텔 바닷가에 있는 컨도를 일주일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소시에이트 비용이 있죠? 매달마다 나가는 어소시에이트 비용이 있죠? 그거 내가 택스를 내야 돼. 그러니까 1년에 내가 또 나가는 돈이 한 1000불 돼요. 근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난 거기만 가야 돼.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내가 또 백지전 가냐? 안 가. 그게 있어서 그냥 애들이 어렸을 땐 데리고 가. 장단점이 있지만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여기는 그 동부 쪽에 이 캘리비안이 여기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동부의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캘리비안이 가까워갖고 칸쿤, 도미니칸 리퍼블릭 이런 데가 가까워갖고 사실 그 바닷가 좋아하는 분들은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좀 살았기 때문에 바다를 워낙 좋아하는데 여기 와서 제일 가깝한 게 바닷가가 없는 거예요. 가려면 저 오션 뭐 시티를 가든지 버지니아 비치를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여기서 동부 쪽 캘리비안이 가까우니까 만약 베케이션 갈 수 있으면 캘리비안이 있기 때문에 꼭 타임샤링이 이쪽 동부 쪽에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게 많아서 이따 쓸까 봐. 유닛7도 이게 이제 또 타이틀에 관한 거니까 부동산을 양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저는 이제 한국 TV를 보면 그 와이프 모르게 남편이 도박하는 남편이 집문서를 빼앗고 가서 누구한테 팔아먹죠? 그럼 그 집은 작살난 거예요.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미국은 남편이 집에 있는 집문서를 갖고 가서 팔아먹어도 that doesn't matter. 왜냐하면 미국은 그 집문서가 넘겨간 것보다는 카운티에 기록된 거 그 위주로 가거든요. 그래갖고 한국 드라마에서 그런 일이 자주 나올 때는 아니 저렇게 한국은 그렇게 쉽게 그런 사기를 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anyway 오케이 부동산 양도를 우리가 그 봤을 때 부동산 양도가 내가 자발적으로 양도하는 게 있고 아니면 involuntary 강제적으로 양도되는 게 있겠죠. voluntary 양도라는 거는 내가 집을 팔건지 아니면 그거를 내 gift를 누구한테 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후에 얘기하겠지만 involuntary transfer라는 거는 뭐 파산을 해서 뺏기든지 집행을 못해서 차업을 당하든지 아니면 판결문을 어디서 법원에서 적었고 집을 뺏기든지 이런 걸 involuntary라고 그래서 자발적인 양도는 선물로 주거나 재산을 팔아서 소유권을 양도하는 행위다. 근데 deed 그러면 미국에서 deed라는 자체가 이게 부동산 양도 증서인데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전하는 문서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미국에서 deed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grantor 무조건 OR이 붙는 거는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양도를 누구한테 준다? 나는 그 사람이 grantor예요. 그래서 양도인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람. 그러면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람이 하려고 하면 합격점이 연령이어야 하며 그거가 18살 이상이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미성년자에 불게 양도된 증서는 일반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보이더블이에요. 보이더블. 보이더블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드는 무효된다는 뜻인데 왜 보이더를 주냐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하고는 계약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게 그럼 어떻게 미성년자가 그걸 팔 수 있냐? 그 부모가 사망을 할 때 아까 말한 리빙 트러스나 이런 걸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사망을 했어요. 근데 자식이 어린 10살 에이드 밖에 없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냥 개인으로 타이틀을 가겠죠. 두 번째는 양도 당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문서는 무효입니다. 여기서도 무효란 말이 잘못된 거예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voidable. 이게 시험 문제에 voidable, void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닌 사람, 나이가 미성년자 이건 voidable. voidable. 우리가 후에 보면 void란 말이 나와요. 그럼 언제가 보이드냐? 이건 계약, 우리가 후에 계약이 나오는데 서부가 주고받은 계약을 하는데 대가를 안 줬을 때 미국에서도 계약이 성립되려면 대가를 줘야 되거든요. 그게 일부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갖고 많은 변호사들이 어떤 많은 계약서 보면
이 계약의 보상은 일부로 한다. 그 일부를 그냥 대가를 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anyway, 여기서는 voidable. grantee, grantee는 재산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grantee라고 해요. 그러면 부동산이 그 증서가 유효화되려면 다음 같은 사항을 만족시켜야 된다. 첫 번째, 양도인은 증서를 집행할 법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병원에서 굉장히 아파서 행사를 가지고 있을 때 만약에 뭐 그 사람이 계약을 했다? 그거는 보이더블이죠. 그리고 여기서 양도받는 사람이라면 확실히 해야 된다. 정상적인 대가 지출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지금 대가를 얘기하죠. 그리고 양도하는 word of conveyance라는 게, conveyance라는 거는 양도, 이 타이틀이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정확하게 계약에 이 property를 양도를 합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 여기서 이것도 이 여기서 해반덤 클라우스라는 게 이것도 우리가 보통 때 쓰는 말이 아닌데 define ownership right received by grantee to have and to hold 이 단어 이 지금 그 양도받는 사람이 이 property를 넘긴다 그러니까 to have and hold 그 사람이 갖고 그 사람의 타이틀을 홀드가 받습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다. 이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To have and to hold라는 법적인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답은 이 have and the clause다. 이것도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 왜 버려야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법적 묘사, 그 property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명시가 돼야 되며 두 번째는 양도인의 서명에 대한 인증, 공증이 있어야 된다. 그 서명만 되는 게 아니라 특히 이 증문서가 양도가 넘어가려면 공증이 돼. 그리고 delivery of deed and acceptance by grantee to passer. 양도인이 양도 서류를 전달과 양도받는 사람이 그거를 acceptance 받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여기서 질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부동산의 이 오너십이 합법적으로 넘어갈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답은 언제냐면 디드가 딜리버리 됐고 그 디드를 그랜티가 억셉트 했을 때 that's the time 오너십이 양도되는 순간이라고 해야 돼. 근데 이제 그러면 시험 문제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거를 이게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아, 카운티 레코드에 가서 레코드를 할 때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타이틀이 넘어가는 순간은 증문서를 노로리를 해서 사인을 해서 상대방한테 줬을 때 그렇게 되죠. 근데 그러면 아까 우리 한국 드라마에 나왔을 때 와이프 모르게 도박하는 남편이 증문서를 갖고 가서 팔았다. 그럼 왜 그게 성립이 안 돼요? 와이프 시그니처가 없잖아요. 와이프 시그니처에 노르리를 했어야 되는데 증문서만 갖고 도망쳐서 다른 사람한테 줬다? 와이프가 공증을 안 했으니까 그거는 줬어도 acceptance 돼도 이 조건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주변에 있는 디드 없어져도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아, 그거 질문도 나와요. 신문에. 디드 없어져. 지금 우리 그 시험 질문에 하나 중에 갑자기 집에 디드가 없어졌다. 네. 그래서 이 여자가 갑자기 이제 집을 팔려고 하다 갑자기 야단이 난 거예요. 상관이 없다. 하고. 따서 돼. 왜냐하면 그 디드가 없어졌다고 해도 카운티 레코드에 가서 카피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카피를 갖고 있기 싫으면 카운티 레코드에서 그걸 오리지널로 공정을 받는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카피가 잊어먹었다고 해서 미국에는 크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그러면 이게 이 사실 그 그러면 이제 그 타이틀을 넘겨줄 때 그럼 타이틀을 넘겨줄 때 주인이 그 집을 갖고 있는 주인이 여러 가지 약속을 할 수 있는데 아 이 집은 내가 타이틀을 너한테 넘겨주는 거는 난 이 집에 대해서 훗날에도 어떠한 타이틀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질게 이렇게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난 이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줬어.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건 난 이거 담보 안 받았어. 그렇지만 내 전에 타이틀이 문제되는 건 I don't care.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세 번째는 I don't know. You take it or not. 갖고 싶으면 갖고. 나는 그냥 당신한테 양도해 줄게. 그러니까 타이틀을 넘겨줄 때 내가 어떤 프로미스를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General Warranty Deed라는 거는 일반 보증 증서는 구매자에게 최고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 질문이 Greatest Protection을 나한테 주는 게 뭡니까? 질문이 나오면 General Warranty Deed. 말이 General 해갖고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That's the correct answer. General Warranty. General, 그러면 여기서 warranty를 주는 건 무엇을 커버할까? 첫 번째는 이것도 이제 카버넌트 세이싱이라고 하는데 세이싱이라는 단어도 이게 법적이라서 잘 쓰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 카버넌트 세이싱이라는 건 뭐냐면 양도인은 자신이 재산을 소유하고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합니다. 그런 거고 여기서는 자기가 그 타이틀의 주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Covenant Against Incumbrance는 Incumbrance라는 건 거기에 담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담보로 따는데 안 썼다 이거죠. 그래서 Covenant Against Incumbrance는 양도인은 부동산 증자에 명시된 것 이외에 재산 및 담보권을 다른 사람한테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부동산을 넘겨줄 때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요새는 어떻게 돼요? 타이틀을 넘겨주면 타이틀 인슈런스 사잖아요. 타이틀 인슈런스를 산다는 건 뭐냐면 그거를 또 타이틀을 보증해주는 회사에서 보험. 그럼 사는 사람이 그 보험을 사요. 사는 사람이. 왜 그걸 사느냐? 만약에 샀다가 후에라도 이 사람이 그 이 주인 전에 무슨 타이틀에 문제가 있다는 이게 어디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냐면 사실 그런 일이 거진다 적지만 이 사람 아버지 대해서 아버지가 그 타이틀을 누구한테 넘겨준 거예요. 한국식으로. 근데 공증을 해서 넘겨줬는데 그게 카운티의 레코드가 되어 있지 않아. 그거를 양도받은 사람이 카운티에 가서 레코드라는 건 접수를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자기가 그냥 그걸 갖고 있다가 자기 자식한테 또 넘겨줬어. 그리고 그 부동산을 판 사람은 아 근데 현재 주인은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고 내가 당신 권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타이틀을 레코드를 안 했잖아요. 그렇지만 법적 소송은 일단 들어가죠. 그 사람이 그냥 앉아서 당신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법적 소송이 들어가서 해결되려면 오래 걸리겠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는 집을 사는 사람이 타이틀 인슈런스를 사요. 타이틀 인슈런스를 사면 이 타이틀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법적으로 지금 뭐 시험 문제로 따지는 거지만 여러분이 직접 부동산 하는 데는 그게 제너럴 워런티를 줬는지 없었는지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타이틀 인슈런스 사니까. 그리고 또 그럼 바이어가 또 융자를 또 얻잖아요. 모기지 인슈런스를 하죠. 그럼 또 융자 모기지 컴퍼니에서 인슈런스를 또 들으라고 해. 그건 누구를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네 융자 금액을 또 보호하기 위해. 행여나 타이틀이 또 제3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보호가 여러 양면으로 되기 때문에
법적 사실 이거가 옛날식으로 그런 타이틀 인슈런스 제도가 없을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 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가 카마너 미국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법을 지금 배우는 거거든. 그런데 아직까지 이걸 우리가 이제 법적인 백그라운드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를 아까 제너럴 워런티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Covenantal Further Assurance라는 것은 추가 보증의 약속, 양도인은 법적인 소유권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 그리고 두 번째는 Covenantal Quiet Enjoyment. 이거는 조용한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권리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양도인은 재산에 대해 아무 하재가 없음을 보증한다. 이 Quiet Enjoyment라는 건 사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아파트나 임대나 뭐 이런 펀드를 임대했을 때 내가 누구의 방해도 안 받고 내가 그 아파트를 즐길 수 있는 권리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과연 좀 근데 지금 이렇게 타이틀을 넘어주는데 과연 엔지니어트는 좀 말로서는 번역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나의 타이틀에 아무런 해자가 없이 내가 그 부동산을 즐길 수 있는 권리 Covenantal Warranty Forever 영원한 보증의 약속 양도인은 장래에 언제든지 소유권이 실패할 경우 그 보상을 약속하겠다는 거다. 그래서 약속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돼. 근데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부동산 아파트 이거 누가 이렇게 갈라서 난 이것만 줄게 이건 없거든요. 타이틀 넘겨주고 인슈런스 사고 끝. 그것이 실제 업무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Special Warranty라는 것도 이게 시험 문제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럼 Special Warranty는 두 가지 기본 보증이 포함됩니다. 첫째는 이거 양수인, 뭐 양도인 계속 말이 바뀌는데 하여간 양도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획득했다는 사실 자기가 그 타이틀을 받았다. 두 번째는 양도인이 소유권을 보유한 기간 동안 재산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정확한 번역은 이 incumber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훼손이라고 했지만 incumber은 담보를 자꾸 내 융자를 안 받았다. 내가 갖고 있는 것만은 이 프로퍼티에 대해서 어떤 차업이나 법적인 차업이나 아니면 융자를 내가 받지 않았다. incumber이라는 것과 담보를 잡았다는 건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guarantee하는 warranty가 뭡니까? 질문이 이렇게 나오면 그냥 special warranty.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뭐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부동산 업할 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서 그냥 그걸 외워버린 수밖에 없어요. 아 이럴 땐 special warranty. 뭐 그리고 최대한의 보증을 하는 거다 general warranty. 근데 생각해보면 꼭 special warranty가 general warranty 위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General Warranty가 최고의 Warranty고 Special Warranty는 여기서는 뭘 지금 보장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전 사람의 타이틀은 내가 보증을 안 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동안 난 담보 안 잡았어. 나는 그 타이틀 합법적으로 받았어. 그 두 가지만 지금 보증하는 거잖아요. General Warranty는 하여간 이 타이틀에 어떤 하자가 있으면 내 타이틀 나 책임질게. 그게 General Warranty. 이거는 봅시다. 이것도 제가 볼 땐 이것도 그냥 뭐 그 법적으로 나오는 bargain 나오는 것 같은데 bargain sale deed라고 그래갖고 소유권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양도인이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ontain no express warranty. 이게 bargain and sale deed라는 제일 deed 중에 크게 권한을 보호하지 않는 건 뭐냐고 그냥 이거예요. Bargain and sale deed. 그거는 뭐냐면 나는 어떤 거든지 보증을 안 해. 그렇지만 이 타이틀은 내가 갖고 있어. 그거는 어떤 guarantee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소유권 내가 지금 갖고 있지만 나는 어떤 것도 난 보증을 안 할 거야.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하면 general warranty, special warranty 아무것도 이건
제일 밑에 bargain great sale deal은 제일 보증을 안 합니다. Quick claim deed라는 걸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써요. 그게 뭐냐면 뭐 아까 얘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갖고 자꾸만 아프신데 프로퍼티를 갖고 있으면 메디케어를 메디케이를 못 받으니까 자식한테 넘겨주잖아. 그냥 quick claim deed을 해. 나는 양도받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quick claim deed은 그냥 아무런 보증도 없이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타이틀이고 뭐고. 그래서 이게 사실 아까 bargaining deed는 내가 타이틀 갖고 있어 그런 거지만 이 quick claim deed는 어떤 그냥 타이틀만 넘겨주는 거지 어떠한 프로텍션도 없는 게 quick claim deed. 여기서 사실 그 이 deed of trust란 말이 나오는데 이 deed of trust라는 거는 사실 그 융자를 받을 때 모기지 융자를 받을 때 deed of trust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후에 융자에서 배우겠지만 융자를 받을 때 그러니까 모기지 융자를 받을 때 주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내가 융자를 받으면서 내 디드를 은행에 줘버릴 때가 있어요. 그거를 디드 오브 트러스트를 준다고 해요. 다른 어떤 주에서는 그걸 타이틀 띄어리라고 하는데 그 후에 나오니까 지금 걱정하시고 다른 주에서는 내가 융자를 받을 때 그냥 담보로만 주는 거지 그 타이틀은 내가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요새 대부분의 그 은행 그럼 내가 담보로만 준다 그러면 은행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집을 차압하려고 그러면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이제 복잡해져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타이틀을 은행에다 넘겨주면 은행은 차압 절차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모기지 요새 용자 회사들은 deed of trust 이 제도로 갔는데 그래서 수탁자가 이것도 이제 트러스터, 여기서 트러스터가 누구냐면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이 그거를 타이틀을 트러스티 융자의 그 타이틀을 그 보호해 주는 사람한테 넘기면 베네피셜은 누구냐면 은행이에요. 이게 복잡해. 그냥 간단하게 트러스터는 융자 하는 사람이고 베네피셜은 은행이고 트러스티는 은행의 집 담보 문서를 보고해 주는 은행의 법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단어가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자꾸만 머릿속에서 트러스터가 누구냐 트러스티가 누구냐 그러는데 트러스터 융자 하는 사람 트러스티 은행을 위해서 그 일하는 업무 대리 beneficiary 은행 그래서 deed of trust를 deed를 저 은행을 은행의 법정 그 대리 담당한테 넘어주면 그 은행에서는 담보로 잡고 beneficiary가 융자를 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후에 파이낸싱 할 때 다시 나와요. conveyance deed 이 reconveyance deed라는 거는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리컨베이스라는 컨베이스는 아까 준 거죠. 앞에 RE가 붙은 건 리컨베이스라는 건 내가 다시 준 거를 돌려받는다는 건데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모든 페이지 융자 페이먼트를 다 페이하고 그러면 은행은 나한테 리컨베이스 D를 다시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수혜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돌려주기 위한 사용입니다. 예를 들어 신탁증서로 보증된 대출금이 완납되면 수익자는 수혜자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수혜자는 자산을 다시 수탁자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뭐 말이 복잡하지만 제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리컨베이스 대기는 내가 융자 페이먼트 다 해갖고 나의 집문서를 돌려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트러스티드 잠깐만 봅시다. 여기 제가 볼 때
브레이크 잠깐 합시다. 이게 계속 지루한 단어만 나오니까. Anyway, 뭐, 오늘도 9시에는 끝나겠죠? 그러니까 좀 브레이크 하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체계상
세 개의 파티가 관련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Borrower 그 사람을 trustor 그리고 은행 근데 은행을 trustee라고 안 그러고 beneficiary라고 왜 beneficiary냐면 그 문서가 문서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니까 문서를 자꾸 만약에 집 바로가 돈을 안 내면 언제든지 집 문서를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beneficiary 여기서 말하는 trustee는 그 집 문서를 간수하고 있는 사람. 근데 그게 뭐 어떤 은행의 어떤 말이 3자가 갖고 있다지만 솔직히 은행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테크니컬리 법적으로 말하면 그냥 은행의 법인, 은행을 보호하고 있는 어떤 그 법인에서 그걸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상상을 하면 그냥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야지 이게 beneficiary하고 trust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혼동되니까. 그래서 수혜자는 여기서 그 trustee가 여기서 이제 deed, trustee deed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은행도 이제 우리가 financing 쪽에 가면 만약 Bank of America에서 돈을 30년 융자를 줬어요. 그럼 Bank of America에서 그 융자를 30년 모기지 페이먼트를 받느냐? 안 그래요. 그거를 또 다른 데 팔아버려요. 왜냐면 30년 융자를 그러면 은행에서 갖고 있는 자산이 만약에 10밀리언이라고 그래요. 돈을 융자하는데 리밋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은행에서는 10밀리언 뺏기 융자를 못 하잖아요. 그럼 은행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손님한테 융자를 주고 그 30년 페이먼트 그 패키지를 또 인베스트 다른 회사에 팔아요. 그럼 돈이 계속 도겠죠? 그럼 은행에서는 이익을 못 먹냐? 거기 또 은행에서는 팔 때 이익금이 있고 또 투자한 사람들 돈을 또 컬렉션 해주는 게 있어요. 서비스비라는 게 있어요. 이거 우리가 융자할 때 가요. 그래서 돈이 돌고 도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그 채권을 담보를 갖고 있지 않아요.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그 담보를 다른 사람한테 팔 때는 투자자한테 팔 때는 그때 일어난 게 trustee dee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합법적인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융자 할 때 배우겠지만 미국에 왜 그런 제도를 만들었냐? 미국이 1933년도에 파산을 했잖아요. 미국의 1933년에 미국 이 금융시장이 파산을 했어요. 한국의 IMF처럼 미국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미국에서 그거를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 세컨더리 마켓이라는 건 사람들한테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그러면 주식처럼 부동산처럼 안전한 담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Bank of America에서 융자를 100명을 그렇게 융자를 해줬어요. 그럼 100개를 모아요. 그래서 그거를 주식시장에 내서 팔아버려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그 100개 담보를 장을 사요. 왜 사냐? 주식만큼 같은 세이프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인슈런스 컴퍼니 이런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위험한데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투자하면 뭐 근데 뭐 요새 뭐 융자가 만약 뭐 2% 3% 이런 문제가 되지만 하여간 그래서 이 주식 시장을 미국의 경제가 파산한 다음에 미국 정부가 만들어낸 게 이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주식에 투자하는 제도예요. 그럼 그게 뭐냐? 개인들은 미국에서 자기가 부모한테 돈을 유산을 못 봐도 자기가 집을 살 수가 있어. 그럼 집을 사면 어떻게 돼요? 집을 계속 지면 어떻게 돼요? 공사를 하니까 고용이 인프루먼트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 경제라는 건 한 번의 돈이 여섯 번을 돌아야 돼요. 쓰는 사람한테. 그게 경제라 사는 거지 보통 사람들이 돈을 벌어갖고 은행에 넣어두면 경제는 침체 상태에 들어가요. 그 돈이
컨스트럭션을 하는 사람한테 월급이 가서 그 사람은 그거를 또 갖고 집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 그럼 물건을 사면 또 물건을 그걸 또 제공하는 사람이 또 물건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돈이 라는 게 돌고 돌아서 경제가 살리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든 시스템이 그거예요. 그렇지만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그 세컨더리 마켓이라는 걸 만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계속 돌죠. 부동산 시장이 안정하면서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돈을 투자하면서 돈이 돌고 돌아가고 미국의 안정권이 이거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건 미국 정부에서 미국이 파산한 다음에 제일 처음에 만든 제도예요. 투자자들이 그러면 미국 사람만 투자하느냐? 안 그래요. 세계 사람들 모든 돈이 미국에 와요. 미국의 파워라는 건 군사적인 파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파워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제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서 미국 세상의 모든 돈이 미국에 들어오게 만드는 게 미국의 파워예요. 경제적인 파워. 눈에 그게 경제적인 싸움이죠. 그러면 미국, 뭐 멕시코에 보자고, 유럽에 보자고 세상 사람들이 제일 안전하게 투자하는 건 미국이에요. 미국 회사. 그러면 크라이슬러가 다 망하지만 왜 안 망하느냐? 크라이슬러가 또 다른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요. 우리 벤츠 사버릴게요. 크라이슬러는 돈이 없어요. 크라이슬러가 그 프로젝트 나오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이 크라이슬러 주식을 사. 그게 미국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돈이 미국에 들어오는 이유는 미국이 전쟁해도 안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파워는 그래서 그게 경제적인 파워가 있는 거지 미국이 군사적인 파워로 세계를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경제적인 파워. 중국 사람들이 지금 중국의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검은 돈이 많아요. 근데 요새 그 지도자가 검은 돈을 다 이제 조사하겠다고 해요.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의 부동산을 사야죠. 자기는 미국이 없으니까 부동산을 사놔야 되니까 무슨 수를 쓰려고 그래서 돈을 미국에 갖고 들어오라고 했죠. 멕시코에 마약해서 돈 버는 사람이 멕시코에 놔두면 언제 뺏길지 몰라요. 돈 세탁을 해서 미국에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경제적으로 보면 이런 그 주택시장 자체가 이게 미국에서 그런 걸 다 융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은행이나 은행은 융자를 해서 SBA 융자 있죠? 한국 사람은 SBA 융자? 은행에서 SBA 융자 갖고 그거 15년, 30년 페이먼트 안 받아요. SBA 융자 손님한테 해주고 은행에서 정부에서 75% 개런티 하니까 그걸 세컨더리 마켓에서 팔아요. 그러면 세컨더리 마켓에서 팔면 거기에 5% 이익을 받다고 봐요. 5% 이익 받고 서비스 费用이라고 페이먼트 걷어서 주면 또 얼마 줘. 그게 프로핏이에요. 그 돈이 또 돌잖아요. 한국계 은행이 뭐 지금 100만 뭐 1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작은 은행은 5밀리언, 10밀리언인데 SBA 융자 몇 개 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은행이 왜 망하느냐? 그 주택 시장 뱅크 아메리카나 한국계 은행이 왜 다 망했냐? 개런티를 해야 돼요. 이게 손님이 못 갚으면은 자기가 돈을 다시 사고 와야 돼. 근데 주택시장이 막 해서 융자를 해서 돈을 막 커미션을 벌었는데 주택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투자한 사람, 그 투자 그 그룹이 은행에다가 you buy back, 이게 buyback guarantee가 있는 거예요. 그 은행에서 buyback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리저브하고 돈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갖고 한국계 은행들이 굉장히 작은 게 많았었는데 SBA 융자는 그렇죠. 한국 사람들 SBA 융자 얼마큼 많이 줬어요. 근데 갑자기 침체되니까 페이먼트 못하잖아요. 샌드위치샵 뭐 이런 거 다 페이먼트 못하니까 은행에서 그걸 다시 다 사. 옛날에 5% 먹고 했을 때는 서로 파티하고 야 이제 돈 이렇게 쉽게 버는 게 몰랐다. 은행 사람들도 그런 걸 몰랐어요 옛날에. 그러다가 이런 제도가 있구나. 그러다가 경제가 확 침체되니까 다 사야 된대.
우리는 이제 그러면 한은행이 그걸 못 써요. 그러면 아까 말한 그 미국의 Federal Reserve System, 중앙은행에서 은행 너네 다 합쳐. 미국에서 은행을 망하게 만들지 마요. 다 합쳐버려서 지금 한국계은행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자발적으로 된 게 아니라 다 망해갖고. 근데 이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은행을 망하게 만들지 않죠. 합치게 만들죠. 말이 또 길어졌는데.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Need Execute Pursuit Court Order. 어떤 사람이 법원으로 강제적으로 자기 타이틀을 넘겼을 때는 그거는 법원 명령에 따라 그거를 그냥 Deed Execute Pursuit Court Order라고 그러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제가 그런 건 못 인바운드 에이전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죠? 자발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이 있고 자기가 강제적으로 그 넘길 때가 있는데 동의 없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adverse possession이라는 건 솔직히 잘 일어나는 건 아닌데 미국이 땅이 넓으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뭐 사실 뭐 네바다나 애리조나 가면 다 그냥 다르고 다르도 그냥 사막이잖아. 누구 땅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럼 애리조나 아주 이 사막 벌판에 어떤 사람이 모빌홈을 갖고 들어와서 아주 그냥 좀 제일 당수 좋은데 모빌홈을 딱 세우고 거기서 살아요. 근데 이 주인은 땅 주인은 버지니아 있어. 근데 이 땅을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넘겨줬지만 그냥 어딘지도 몰라. I don't care. 그냥 팔았으면 좋겠어. 살 사람도 없어요. 허 벌판에 그걸 누가 다 가보지도 않죠. 근데 이 adverse possession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지 땅은 네가 간수를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땅에 내가 안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서 주로가 adverse possession은 20년 주로 수에서 만든 20년 동안 어떤 사람이 걷다가 모빌홈을 놓고 살았어요. 숨어서 산 게 아니라 딱 버젓이. 그랬으면은 20년 후에 모빌홈을 거기 살던 사람이 난 여기서 산 동안 난 숨어 살지 않아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은 내 거다 주장하는 게 adverse possession. 그래서 이건 그럼 만든 취지가 뭐냐? 땅 오너들은 네 땅을 가끔 가다가서 보고 네 땅은 네가 간수하라 이거죠. 어떨 때는 땅이 뭐 쓰레기를 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정 기간 저가 5년 30년, 저가 제가 보고 한 20년 되는데. 그의 재산을 점유한 후 개인이 특정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